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1674년 18대 왕 현종이 제15년째에 사망했고 현종의 아들이었던 숙종이 19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적장자 출신의 왕이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서 적장자 출신이 별로 없고 있어도 재위기간이 짧거나 왕권이 약했습니다. 적장자 출신의 제대로 된 왕이 얼마 없는데 그중 한 명이 숙종이었고 그래서 숙종의 왕권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거기에 숙종 개인의 성격이 괴팍하고 지랄 맞기로 유명했습니다. 숙종의 어머니조차 주상은 내 아들이지만 나조차도 감당이 안 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숙종은 14살의 미성년자 나이로 즉위했음에도 대비의 수렴청정을 원치 않고 바로 친정을 시작하는 등 아주 센 케였습니다. 더불어 숙종 때는 서인과 남인 사이 분단 간의 견제와 갈등이 정점을 찍을 때였고 이로 인해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고 희생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 하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환국이라는 정치 용어인데요. 환국이란 집권 여당과 야당이 마치 손바닥 뒤집듯 급격하게 교체가 되고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 숱한 옥사와 신하들이 희생되는 정치 국면이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현종보다 훨씬 더 송시열과 그 서인 추종자들을 노골적으로 멀리하고 남인들을 중용하며 송시열을 유배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허적, 윤휴 등의 남인들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여 인조반정 이래 늘 야당이었던 남인이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윤휴 등은 북벌을 재언급하며 북벌을 핑계로 남인들이 조선의 군권과 병권을 독차지하기도 했죠. 그러나 만년 야당이었던 남인이 여당이 되니까 적절한 균형 맞추기가 되지 않았던 걸까요? 남인이 자꾸 선을 넘으려고 했고 자기들끼리도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숙종 재위 6년째였던 1680년 숙종이 남인의 영수이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영의정 허적과 그 집안의 시호와 선물을 하사해 허적의 집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필 비가 내렸고 궁궐에 있던 숙종은 연횟날 비가 오니 허적에게 유학이라고 기름을 바른 천막을 허적에게 대여해 주려고 했는데 이미 허적이 가져갔다는 게 아닙니까? 왕의 명령 없이 미리 가져갔다는 행보에 숙종은 매우 분노했고 추후 허적은 스스로 사임을 합니다. 그 다음 연쇄적으로 숙종은 군권과 병권의 실무자들을 서인의 사람들로 인사이동시키며 급작스레 남인의 세력이 위축됩니다. 또 얼마 안 있어 허적의 아들이 영모죄에 휘말리자 허적, 윤휴 등 남인의 대표 영수들이 사약을 먹고 죽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인 내 대표급 정치인들도 깡그리 희생되었습니다. 서인 세력들이 공신으로 책봉되어 다시 집권 여당이 되었고 이 사건이 첫 번째 환국인 경신환국입니다. 이렇게 재집권한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분을 두고 서인 내 의견이 갈립니다. 아무리 송시열 송시열이라고 했지만 송시열의 나이도 이젠 지긋하고 이젠 서인 내에서도 젊은 신진 세력이 존재했는데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들은 송시열에 대한 존경심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윤증을 많이 따랐고 그래서 젊은 신진 서인 세력들은 송시열의 보수적인 태세를 비판하며 윤증에게 몰렸고 반대로 송시열과 기존 송시열 추종자들은 젊은 혈기를 주의하라며 노장 세력들까지 뭉치며 서인은 세대별로 노론과 소론, 양붕당으로 분화됩니다. 경신환국이 있던 그 해에 숙종의 아내 인경왕후가 사망합니다. 이듬해 숙종 7년에 숙종의 서인 집안 출신의 인현왕후 민씨를 두 번째 정식 왕비로 맡습니다. 그런데 인경왕후가 죽고 인현왕후가 새로운 왕비로 들어오기 그 사이에 숙종은 궁궐에서 일하던 궁녀 장옥정의 미모에 반해 장옥정을 가까이 했고 행여나 사적인 문제로 스캔들이 나진 않을까 우려했던 숙종의 엄마가 장옥정을 궁궐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숙종 9년 숙종의 엄마가 죽고 숙종 12년째에 인현왕후가 직접 숙종에게 일전에 쫓겨난 장옥정을 정식 후궁으로 들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인현왕후와 숙종 금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없었고 인현왕후도 숙종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걸 알아서
세상 착하기만 한 인현왕후는 차라리 숙종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기는 욕심도 질투도 없는 여자임을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고, 그렇게 장옥정은 숙종의 정식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후 후궁 장씨는 숙종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는 숙종과 사랑을 나누던 중 후궁 장씨는 뛰쳐나와 인현왕후를 찾아가 숙종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살려달라는, 인현왕후 가슴에 불을 지피는 망언을 하기도 했고, 인현왕후를 무시하는 방자한 모습도 여러 번 보이자 인현왕후가 후궁 장씨를 불러다가 종아리에 회초리를 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후궁이 되고 2년 후 숙종 14년 후궁 장씨가 숙종의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후궁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왕비 소생의 아들이 다음 후계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장씨는 후궁이고 왕비는 인현왕후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숙종 15년이었던 1689년 아직 100일도 안 된 이 아들을 숙종은 원자로 임명합니다. 원자는 세자로 아직 책봉되기 전에 임금의 장남을 일컫는 말로, 숙종이 후궁 장씨 사이의 아들을 원자로 임명했다는 건 언젠가 크면 이 아이를 세자로, 즉 후계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죠. 더불어 후궁 장씨를 후궁의 등급 중 가장 높은 빈에 임명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희빈 장씨, 즉 장희빈이 되었습니다. 이때 송시열과 그 추종자들이 이를 문제 삼자 숙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송시열과 무리들을 삭탈 관직한 후 유배 보내버리고, 송시열에게는 최고 수위의 유배령을 내립니다. 숙종은 서인을 불경한 무리로 몰아가며 서인 집안이었던 왕비 인현왕후마저 폐서인시켜버렸고, 이를 두고도 서인 86명의 상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리자 제대로 숙종의 심경을 건드려 숙종은 추종자들에게 가혹한 형벌과 고문을 가해 죽였고, 송시열에게도 사약을 내립니다. 조선 후기 정계를 좌지우지했던 송시열은 이렇게 죽죠. 이 사건이 두 번째 환국인 기사환국이고, 기사환국으로 장희빈은 새로운 왕비로 등극했으며, 아이는 이듬해 숙종 16년 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인이 다시 조정을 장악했지만 그다지 기분 좋고 신나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환국을 겪었기에 남인들도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 되었지만 또 언제 하루아침에 수많은 인재들을 희생시키고 야당 신세로 전락할지 모르는 일이었고 살 얼음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정권에서 밀려난 서인들은 그들끼리 전세 역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이후 숙종은 이번엔 궁중에서 일하던 무수리에게 빠져 그녀를 임신시키고 그녀를 수관 최씨 후궁으로 정식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인들은 장희빈의 오빠 장희제가 남인들과 결탁해 수관 최씨를 음해하려고 했다는 고변을 합니다만, 숙종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처음에 무시합니다. 남인 측에서도 서인들이 정치 보복을 준비 중이니 경계해야 한다고 숙종에게 이야기하고, 서인 측에서도 이번엔 장희제가 남인 대표들과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까지 사건을 확대시키는데, 숙종 20년이었던 1694년 숙종은 서인들의 말이 맞다며 남인들을 벌하기로 하고 정계 주요 요직들을 전부 남인에서 서인들로 교체해버립니다. 정말 어느 장대는 놀아야 하는지, 이 사건이 세 번째 환국인 갑술환국입니다. 이어 숙종은 폐서인한 인현왕후의 복위를 거론하였고, 인현왕후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복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인현왕후도 감사의 편지를 올렸고, 두 부부는 사랑의 편지를 몇 통 더 주고받은 뒤 재결합하기로 하죠.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다시 희빈 장씨로 강등되었고, 오빠 장희제는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건 최씨는 한때 인현왕후를 모셨던 적도 있었던 만큼 두 여자 사이는 상당히 좋았고, 서로가 서로의 정치적 협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수건 최씨는 연인군이라는 아들까지 낳고는 숙빈 최씨로 자기가 올라가면서 희빈 장씨는 뒷방으로 밀려난, 숙종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날 장희빈이 아니죠. 장희빈과 장희빈의 오빠 장희제, 그리고 장희제의 애첩이었던 숙종, 세 사람은 어떻게든 인현왕후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요. 자기 아빠 무덤을 의도적으로 훼손해놓고 이를 서인 집안의 소행으로 몰고 가는 자작극을 펼치기도 했고,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에게 저주굿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공교롭게도 점점 인현왕후의 건강상태가 실제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1701년 복귀한 지 7년 만에 인현왕후가 사망하자 숙종은 인현왕후의 죽음에 크게 비통해했고 모든 것을 장희빈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인현왕후가 아플 때 한 번도 문안을 오지 않은 것, 그간 장희빈과 숙종이 해왔던 각종 요상한 저주굿들을 모두 밝혀내란 명을 내렸고, 잡혀들어온 장희빈을 모시는 궁녀들, 무당들이 전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고 장희제도 처형됩니다. 비록 장희빈은 죽었지만 그녀의 아들이었던 세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세자로 둡니다.
세 번째 환국인 갑술환국과 장희빈 장희재의 죽음으로 더 이상 남인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붕당이 되어버립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 대신 완전한 집권 세력이 된 서인이었지만 한때 분화되었던 소론과 노론의 갈등이 숙종제위 말년에 격화되며 이제 서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소론과 노론만 남게 되는데요. 이 두 붕당의 또 다른 대립은 조선 궁중사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지난번 19화 숙종편에서 세 번째 환국인 갑술환국 이후 서인이 완전 정권을 자리잡고 남인은 완전히 도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후 서인은 또 완전히 노론과 소론으로 나뉩니다. 복습 겸 이 노론과 소론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국 때 서인은 신진 세력인 소론과 노장 세력인 노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신진 세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송시열 그 입지가 더 이상 대단하지 않았고 차라리 개방적인 사고관을 가진 원로 선배들이 더 나았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환국 때 서인들이 갈려나가고 송시열까지 죽으면서 반남인 감정과 송시열에 대한 동정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국 때는 서인이 재집권한 이래 젊은 서인 세력들도 대거 노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송시열을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숙종은 서인 중에서도 소론을 주로 등용합니다. 그러나 숙종 입장에서도 소론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후계 문제에 있었습니다. 반남인적 감정이 심했던 노론은 죽은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숙종의 장남인 세자 이운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숙빈 최씨라는 다른 후궁의 아들 연인군 왕자로 세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막말로 어린 나이에 어미의 죽음을 본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어 과거 연산군 때처럼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좋게 좋게 가자는 소론 입장에서는 과대해석이다. 세자 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차라리 세자를 잘 교육시키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숙종의 마음은 이 세자를 연인군 왕자로 교체하고 싶어 했죠. 물론 죽은 장희빈에 대한 악감정도 악감정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어미가 전락하고 죽는 모습까지 본 세자 이후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궁실에서는 행동과제 하나하나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트라우마까지 겹쳐 세자는 매우 소심하고 말도 적고 몸도 허약해서 숙종이 봤을 때는 제대로 왕 구실이나 할지 그 능력 면에서도 의심이 많이 갔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환국, 갑술 환국 이후로 숙종이 소론 계열을 중용을 하다가 점점 소론들을 배격하고 일방적으로 노론 신하들을 편애해주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숙종 제위 42년째였던 1716년 소론과 노론 사이에 유교 경전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학문적으로 서로 대립했는데 이때 숙종이 노론의 해석이 옳다며 소론 계열들이 삼는 스승들의 책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아예 소론을 배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병신처분이라고 하는데 병신년에 임금 숙종이 소론과 노론 사이에 학문적 대립을 두고 처분을 해주었다는 뜻이랍니다. 숙종 43년째이던 1717년 느닷없이 숙종은 병을 핑계로 세자가 왕의 역할을 대리한다는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보통 임금이 대리청정을 결정하면 신하들은 의례적으로나마 반대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노론들은 오히려 찬성하고 나서는 게 아닙니까? 세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론들이 세자의 대리청정을 찬성한다? 마찬가지로 세자를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는 숙종도 대리청정을 결정했다? 딱 봐도 묘수가 보이죠? 대리청정을 시키다가 일을 못하거나 사고를 치면은 그 핑계로 세자를 교체할 요량이었던 겁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세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사를 돌보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유의하겠소 라는 말만 했고 심지어 일부 신하들은 세자에게 뭐 무슨 말이라도 하셔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결정을 해달라 이해가 안 가면 물어봐라 라는 말도 건네봤지만 그마저도 세자의 대답은 유의하겠소 였다는 겁니다. 그저 어릴 적 쇼크를 받은 세자는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침묵과 가만히 있는 게 본인의 생존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애당초 대리청정을 맡기고 일을 못하면 세자를 교체할 숙종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숙종의 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빠지고 있었으며 말년의 몇 년은 정사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게 1720년 제위 46년을 끝으로 숙종이 죽는 바람에 노론과 함께 도모했던 세자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세자가 그대로 조선의 20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경종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종은 서슬퍼런 3-4년의 대리청정을 견뎌내 왕이 되었고 그 배후에는 병신처분 이후 밀려났지만 그래도 아직은 최소한의 정치적 발언권이 있었던 소론 정치인들의 보호도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병신 처분 이후 조정의 주요 요직들은 전부 노름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종 즉위 후 소론 계열에서 경종의 생모인 장희빈의 자기를 회복하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노름들에게 문매를 맞았고, 경종은 자기 친엄마를 복권시키자는 신하를 자기 손으로 처벌하는, 이 정도로 노름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었던 형국이었습니다. 경종 재위 기간이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는 노름들이 선을 넘어도 시계 넘는데요. 당시 경종과 왕비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종과 왕비 모두 그다지 늙은 나이도 아니거니와 왕에게 후사가 없으면 보통 그 신하들은 그 대안을 제안을 하는데, 노른 신하들은 연인군 왕자를 후계로 정하라고 압박을 넣는 겁니다. 이복 동생을 후사로 정하라고 이제 겨우 왕된 지 1년 된 왕에게 이런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경종은 그대로 또 해주기로 합니다. 경종이 착했다기보다는 그냥 노른들과 싸울 정치적 힘과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말도 많이 더듬었다고 하고요. 왕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자라고 하잖아요. 왕의 뒤를 이을 왕의 동생을 세제라고 하는데, 경종은 결국 노른들의 뜻대로 연인군 왕자를 세제로 임명합니다. 여기에 노른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경종의 병을 핑계삼아 연인군 세제의 대리청정을 또 압박하는 겁니다. 소론 신하들이 이건 어떻게 보호해주려고 했지만 경종은 이것도 노른의 뜻대로 세자 연인군에게 대리를 맡기기로 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난 이미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왕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루는 야심한 밤 우의정이 경종을 찾습니다. 이 우의정은 소론계 신하. 다음날 어전회의에서 경종은 세제 연인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기로 합니다. 노론 신하들은 어제저녁 우의정이 왕의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종을 찾아간 우의정을 벌하라고 했지만, 경종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우의정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경종이 화도 낼 줄 알다니. 이로부터 두 달 정도 있다가 소론 내 김일경이라는 신하가 제멋대로 구는 노론 인사들을 벌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고, 경종은 기탄 없이 솔직하고 용감하게 말한 김일경의 뜻을 따르겠다며 감찰기관과 비서실 인원들을 싹 다 해고시킨 뒤 소론 계열 신하들로 물갈이를 했고, 수도방위 사령부 역할을 하던 훈련 도감의 훈련 대장도 소론 쪽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는, 아버지 숙종이 손바닥 뒤집듯 여당과 야당을 바꿔치기한 환국을 경종도, 세상에 늘 겁많고 말더듬고 노론 신하들에게 휘둘리던 그 경종이 환국을 일으킨 겁니다. 1721년 신축년에 일어난 환국이라고 해서 신축환국이라고 부르며, 신축환국은 노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당한 이런 정치적 사건이라 적잖은 충격을 먹었답니다. 이듬해 1722년에는 더 큰일이 일어납니다. 목호룡이라고 풍수지리에 대해 아는 게 많아서 세제 연인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무덤자리를 알아봐주면서 세제 연인군과 연을 맺었고, 노른 계열 쪽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노른 쪽 사람들이 어느샌가 목호룡이 신분도 낮고 믿을만한 사람은 못 된다며 멀리하자, 여기에 감정이 상했는지 목호룡이 노른 쪽 사람들의 자제들이 경종을 죽이려고 했다는 고변을 터뜨린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나름 목호룡의 고변은 알리바이가 탄탄했고, 경종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거나 독살을 하거나 아니면 반정을 일으키거나 세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노론은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또 고문 자백이긴 하지만 고문을 받던 노론 신하들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역모죄에 해당해서 경종은 연루된 노론 신하들에게 대규모 피폐 숙청을 시작해 노론의 핵심 거두 당대표들 4명을 모조리 사약에 내려 죽였고, 그 외 20명이 사형당했으며 30명 정도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고, 무려 100명 가까이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민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민 옥사라고 하는데, 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종에게 노론이 된통당한 사건이었죠. 1721년 신축환국과 1722년 이민옥사 때 경종이 제대로 노론을 조진 이 정치적 두 사건을 앞글짝씩 따와 신임 옥사라고 부릅니다. 노론을 집중 수사해 조진 경종이었지만 자기 이복동생 세제 연인군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던 세제 연인군도 식은땀 겁나 흘렸을 거예요. 경종과 연인군의 사이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숙종 시절엔 비록 두 어머니들은 앙숙이었지만 경종과 연인군 두 형제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경종이 세자였던 시절 연인군을 많이 챙겨줬거든요. 나중에 연인군도 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나 이는 순전히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해석도 있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두 형제가 서로를 위하는 듯 보였으나 정치라는 이 상황이
그렇게 두 형제를 우회좋게 냅두지를 않았던 거죠. 경종이 이렇게 노른들을 다 내쫓고 궁궐 관리인들도 전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다 바꾸었는데 연인군 입장에서는 이게 감시받는 것 같아가지고 경종에게 교체해달라고 했다가 경종이 처음으로 연인군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경종과 연인군 사이의 애매한 형제 사이에서 그래도 어쨌든 연인군은 세제니까 다음 후사를 이어야 했고 경종도 고민이 많이 됐겠죠. 경종이 이렇게 정치 기습을 해도 결과는 정해져 있던 게 다음 차기 왕위는 노론이 지지하는 연인군이 이을 것이고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뿐 아니라 그 어떤 아이도 없었는데 그래서 경종을 고자라고들 다들 말한답니다. 실제 조선 신하들이 청나라 황제에게 우리 국왕이 발기가 안 된다는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경종이 아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소문 때문에 옛날에 장희빈이 사약을 먹을 때 자기 혼자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이씨 왕실의 씨를 말리겠다며 옆에 있던 세자 시절의 경종의 고환을 꽉 쥐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물론 전해지는 이야기랍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종은 성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듯 했으며 그 외적으로도 세자 시절부터 경종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경종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1724년 경종 4년 게장과 생감을 같이 먹고는 경종이 맛있어서 더 먹었다는데 이 두 요리가 그렇게 상성이 나쁘다면서요.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졌는데 이 세제 연인군이 인삼을 올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자기가 처방한 약과 인삼의 상성이 또 좋지 않아서 걱정된다고 반대를 했음에도 연인군은 굳이 인삼을 올렸고 인삼을 먹은 뒤 경종은 잠깐 몸이 좋아지는가 싶더니 얼마 안 가 죽어버립니다. 나름 노른들의 압박에 존버와 분투를 해보았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진 안쓰러운 싸움이었고 이렇게 세제 연인군이 조선의 21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재위 기간이긴 영조였답니다. 1762년 영조 재위 어느덧 38년째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부르곤 네가 죽어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말과 함께 아들에게 자결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세자가 거부하자 화가 난 영조는 뒤주를 가져오게 했고 직접 못질을 하며 사도세자를 강제로 뒤주 안에 가두어버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724년 경종이 위태위태할 때 세제였던 연인군이 올린 인삼을 먹고 경종의 몸이 잠시 나아지나 싶더니 바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연인군이 뒤를 이어 조선의 21대 왕 영조로 즉위합니다. 이 때문에 영조가 자기 형 경종을 독살한 것이 아니냐는 스캔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도 없고 영조는 아니라고 했으나 영조는 재위 평생 자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지방 곳곳에선 정치에서 밀려난 소론계열 남인계열 선비들이 영조의 직위를 부정하고 경종을 독살한 만행을 비판하는 괴서가 시도 때도 없이 붙여졌죠. 영화 사도에서도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영조가 또 그 소리냐 나는 선왕을 독살한 적이 없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사도 있죠. 영조는 매우 강력한 왕권을 누린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그런 왕권을 이룩한 데에는 엄청난 피땀 눈물이 수반되었죠. 영조는 노론이 만들어준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론이 경종을 압박한 덕에 연인군이 세제로 책봉되었고 연인군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노론이 정치적 배후가 되어주었고요. 그런데 경종 말년에 경종이 급 발진하며 노론 세력들을 탄압하죠. 노론들은 이제 영조가 왕이 되었으니 본인들과 함께 소론들에게 정치적 피해 보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영조 1년이었던 1725년 영조는 경종 시절 영모죄에 휘말려 희생된 노론 대표들의 신원을 복권해주고 억울한 무고에 희생되었다고 판정해주었으며 조정의 주요 요직들은 전부 노론 계열 신하들로 대체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복수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한 모코룡과 김일경 정도만 처벌하는 수준이었죠. 노론 신하들은 영조에게 더 큰 규모의 정치적 숙청을 요구했습니다. 토적이라고 소론 신하들을 역적으로 매도하며 노론들은 이 역적들을 토벌해야 한다는 용어를 쓸 정도였습니다. 영조는 많은 피를 흘리기 싫어했고 노론의 제멋대로식 강경 압박에 화가 난 영조는 재위 3년째이던 1727년 일전에 처벌을 했던 소론 62명을 석방시켜주었고 노론 100명을 해고시킨 뒤 소론 계열 신하들을 중용하는 환국을 일으킵니다. 정미환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도 이 정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릴 수가 있듯이 노론과 소론도 각각 저마다 쌈딱기질이 충만한 강경파들과 성격 유순한 중도 쪽 사람들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영조가 등용한 건 노론이든 소론이든 중도 쪽이었고
이 강경파들은 붕당을 막론하고 전부 영조가 멀리했던 거죠. 소론 계열 강경파들은 계속 영조의 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1228년 소론 극단파들이 모여 남부 영호남 지방에서 이인좌의 난이라는 반란이 터집니다. 비록 진압이 됐지만 한창 반란군이 득세할 때는 충청도와 경기 남부까지 진출할 정도로 규모가 작지 않은 반란이었죠. 이인좌의 난으로 소론 강경파들은 대대적으로 숙청당하고 갈리면서 아예 길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게 극단적 붕당 정신 때문이라며 영조의 분노는 노론 강경파들에게까지 미치며 더더욱 중도파 사람들을 대거 등용하였습니다. 이거를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탕평은 유교 경전에 나오는 용어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탕평책은 영조가 더 이상 어느 한 특정 붕당을 밀어주지 않고 양 붕당의 중도파들을 골고루 임용하고 등용하여 세력 균형과 안정적인 전국을 만들겠다는 정치 이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조는 노론들이 올려준 왕이잖아요. 그래서 영조는 노론들의 요구도 지나치지만 않으면 적당히 다 들어주고 그들의 기득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대신 소론 쪽의 최소한의 정치적 발언권에 대해서도 노론이 좀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 소론에 대한 강경한 처벌 요구는 들어줄 수 없고 그런 강경한 놈들은 다 내쫓아 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런 영조의 탕평책을 급격하지 않다고 하여 어려운 말로 완론탕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정조의 강도 높은 탕평인 준론탕평과 대비하기 위한 용어죠. 물론 영조가 이렇게 탕평책에 의거한 조정을 구성을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효장세자가 독살을 당했고, 궁궐 방화 미수 사건, 이인좌의 난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역모, 반란 미수, 또 처음 말씀드렸던 영조를 비방하는 괴서 사건들까지, 그때마다 영조는 수위 높게 처벌했습니다. 영조는 안정적인 전국을 위해 인사 등용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스템을 개혁해 왕권을 강화하기로 합니다. 일단 예전 송시열 같은 놈들 안 나오게 살림의 전제들을 다 부정하고,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고 붕당 정치를 조장하는 지방 곳곳의 사림들 학술기관, 서원을 더 이상 신설하지 못하게 막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적당히 정리해버렸죠. 지방 수령들이 마음대로 권한을 남발하지 못하게 가혹한 형벌들 금지시키고, 수도방의 서령부 중에서 금위원 부대를 개혁해 국왕의 군사적 권한도 강화했죠. 영조는 역대 조선의 왕들 중 재위기간도 가장 길고 가장 오래 산 왕으로, 그만큼 영조는 생활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매우 중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다지도 엄격한 삶을 살았던 영조는 우스갯소리로 짠돌이 국왕이었는데요. 왕실에서부터 양반들 그리고 민간 백성들까지 지나친 사치문화를 금지시킵니다. 예를 들어 왕실 여인들이 쓰는 가채를 이젠 더 이상 못쓰게 했죠. 또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조정은 물론 국가적으로 비록 좀 답답해도 엄격하고 검소하고 체계에 잡힌 문화를 일구어서 왕의 위생과 왕권을 드높여 신하들을 규제하고 극단적 붕당 대립을 억제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영조 자체가 워낙 노련하고 철저하고 계산적이라 신하들을 능숙하게 주물렀죠. 숙종 이래 몇십 년간 붕당 대립으로 어지러웠던 상황을 영조가 이런 눈물겨운 노력으로 수습을 해낸 겁니다. 이걸 깨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 사람이 바로 사도세자는 영조의 나이 41살에 낳은 늦둥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영조의 두 번째 후궁 영빈 이씨였습니다. 이 영조는 사도세자가 겨울 두 살일 때 세자로 책봉해 최고 강사진으로 꾸려 그때부터 세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커가면서 심각한 조기 교육으로 인해 공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오히려 창술, 검술, 활쏘기 등 무예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덩치까지 좋았던 사도세자는 직접 무예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을 정도였고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영조는 종종 신하들의 마음을 확인해보기 위해 양위 파동을 일으키곤 했는데, 궁궐 관습법상 국왕이 양위를 선언하면 세자는 석고대제를 하며 양위 철회를 간언해야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몇 번이고 이런 곤욕을 치러야 했죠. 그런데 영조는 평생을 완벽주의로 살았던, 아니 살아야 했었습니다. 아버지 숙종 때와 형 경종 때에 신하들의 정치 압박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과 왕실 종친들이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지, 언제 내가 제거당할지 모르는 그 살떨리는 정치판과 궁중생활 속에서 컸던 영조. 심지어 영조는 어머니가 무술이, 즉 천민 출신이라는 출신 콤플렉스가 엄청 컸기에 작은 빈틈 하나 보여선 안 된다는 의식이 영조를 예민한 완벽주의자로 만든 겁니다. 이런 영조였기에 사도세자에게도 강압적인 아버지였고, 자유분방하고 정치 공부보다는 무예와 예술을 좋아했던 사도세자가 답답했던 거죠. 사도세자도 그런 엄격한 아버지를 무서워했고요. 또 영조도 성격 지랄맞은 걸로 유명했고 말이죠.
이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적이 있었는데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왕의 자격을 테스트하는 느낌이 다분해 정말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영조도 실제 그런 목적이기도 했고요. 사도세자가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영조는 사도세자를 영혼까지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도세자의 두려움은 처음엔 건강 악화로 번집니다. 기록에는 사도세자가 가슴이 뛰는 증상이 너무 심해 작은 소음에도 가슴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고 아프면은 쉬고 아버지를 안 볼 수가 있으니 꾀병을 부리기도 했고 영조는 그런 사도세자조차도 매우 마음에 안 들어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궁궐 예법상 세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루에 몇 번이고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영조를 찾아가는 사도세자의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영조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세자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주었고 이 압박은 결국 사도세자의 기행으로 번지고 맙니다. 한 여름에 겨울옷을 껴입는가 하면 세자 옷을 입으면 아버지를 봐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옷을 입지 못하는 의대증을 앓고 민간 사이비 불교와 종교에 심취하며 따로 군대를 키우기도 하고 궁인들과 내시들을 살해하면서 분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도세자는 노론보다는 소론들을 더 중용하려고 했고 영조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겨우 일군 균형의 정치인데 이걸 사도세자가 깨려고 하니까 노론 신하들도 나중에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은 노론들을 박해할 게 뻔히 보이는 입장에서 영조에게 사도세자 흠만 잡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노론들은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사도세자를 모함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따로 군대를 모아 병사놀이를 하기도 했으며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까지 말했다고 했으니 덜미가 잡힌 거죠. 그런데 사도세자가 역모죄로 죽으면은 문제는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의 손자까지 엮여 벌을 받게 됩니다. 영조가 고민하던 찰나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가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자결 명령을 내리라고 합니다. 노론은 계속 사도세자를 공격할 것이고 역모죄로 죽으면은 이 사건에 엮여 일어난 후폭풍으로 전부 다 죽는다는 걸 알았던 영빈 이씨가 어미로서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며 사도세자가 자결로 죽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었죠. 영조도 그 외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762년 영조 재위 어느덧 38년째 뜨거운 여름 영조는 사도세자를 부르고는 네가 죽어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말과 함께 아들에게 자결명령을 내립니다. 사도세자가 거부하자 순간 욱한 영조는 뒤주를 가져오라 하더니 자기 아들을 그 좁은 뒤주에 넣은 뒤 자기 손으로 직접 못을 박죠. 사도세자의 덩치는 굉장히 크고 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사도세자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뒤주 안에서 8일을 지내다가 사망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둘 때 며칠 있다가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신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8일을 그렇게 굶겨 죽일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했다죠. 영화 사도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고 너는 미쳐서 아비를 죽이려고 한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야 네 아들이 산다. 영조는 이 사건으로부터 14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이름은 금기시되었고 사도세자의 아들도 예전에 죽은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영조의 나이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 영조 제위 후반기에는 대부분 영조보다 나이도 어리고 정치점도 짧은 신하들이라 이들을 주무르는 게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외척들, 예컨대 사도세자의 처가인 홍봉한, 50살 넘고 새로 재혼한 16살 어린 신부 정순왕후 김씨의 가족들, 그리고 특히 예뻐했던 딸 화한옹주와 연관된 사람들을 널리 등용해서 일시적으로 외척들이 영조 말년에 실권자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론 계열에서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영조의 뒤를 잇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영조는 말년에 손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었고 1776년 영조는 조선의 역대 왕들 중 가장 긴 재위 기간인 52년을 끝으로 사망했고 손자가 왕위를 이어 22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즉위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죠. 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